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오십견 환자들을 보다 보면 제가 환자들한테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서 요거 오십견일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동작 팔을 이렇게 몸에 붙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동작을 외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. 근데 다른 질병에 비해서 어깨 질병에 비해서 오십견 환자들은 이 외회전 동작이 상당히 제한이 잘 와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들때 아픈 거는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어깨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다올수 있어요. 근데 실제로 뭐 흔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증후군 이런 병들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힘든 거지 이 외회전 동작을 할때 불편하진 않아요. 근데 오십견 환자들은 특히 많이 굳어지는 데이 동작이 안 돼요. 이 동작이 어느 순간 딱 제한이 와버려요.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 외회전 동작이 제한이 온다? 이건 오십견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.